시작할게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 발생원 오염물질. 여기서는 뭐가 주일까요? 빗점 오염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쉽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빨리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자, 볼게요. 점오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얘는 빗점 오염원은 점 오염원은 거의 대부분 100% 인위적인 오염이 많거든요. 근데 빗점 오염원은 인위적인 오염하고 비 내리면 거의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인 배출원이 많죠. 이거는 그래서 우수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거예요. 우수의 영향이 커요. 그럼 초기 우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높다 그랬지? SS나 분진의 농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빗점 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은 빗점 오염원의 양이 어때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의 어떤 성상에 따라서 이런 농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배출 양이라든지 어떤 배출 단위, 유량이라든지 배출 단위 같은 것들의 변동이 큰 편이죠. 점 오염원에 따라서, 비에서. 그래서 우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배출량, 배출 단위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총량, 배출 총량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량이나 오염물질의 총량 변화가 어때요? 큰 편이에요? 변동폭 크다. 다음에 빗점 오염원 그러시면 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못 찾죠. 점 오염원은 한 점으로 찍을 수 있는데 빗점 오염원은 배출 지점이 되게 불특정한 장소에서 나온다. 불특정 한 장소에서 배출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넓게 넓게 확산이 되면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넓은 장소로 희석되고 확산되면서 배출된다. 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빗점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장마철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조금 크게 받죠. 큰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그 땅 밟기가 힘들지 않아요? 저도 걸어오는 도중에 땅이라는 거, 흙이라는 거 밟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그러니까 계속 토지가 모대화니면 고도화 된다 그래야 되나? 도시화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도시화 되면은 그만큼 빗점 오염 불투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불투수성? 좀 약간 투수성. 불투수성이 커진다고 할까? 커진다고? 그러면 투수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물을 투과하는 성질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불투수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물을 통과를 못하는 성질이